오늘은 이 면소로다가 저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인형 옷을 만들려고 합니다. 얘는 이 면이 아니고 조금 더 좋은 천인 걸로 알아요. 기억이 안 나네 보였는지. 하집수였나? 이 천으로 인형 옷을 만들어줄 건데 이 디자인은 체크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자한테 잘 어울릴 것 같죠? 여성 아이 인형 옷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느질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리즈밍입니다. 리뷰하려고 사뒀던 아이인데 인형 옷이 이미 있어요. 새 옷을 입혀놨고요. 분홍 귀와 파란색 귀가 교차돼가지고 되게 귀여운 인형이에요. 토끼랑 잘 어울리지만 여기 이제 천을 해가지고 이 옷을 입히면 예쁘지 않을까 해서 만들려 합니다. 천이 되게 크고 많아서 좋아요. 이 정도면 한 두세 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자 인형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일단은 여기 그림을 그려놔야 돼. 사이즈에 맞게 천이 많아서 최대한 많이 안 쓰는 천을 많이 안 쓰면서도 옷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 팔 부분 같은 경우 감싸야 되기 때문에 천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맞추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크게 그려서 맞춰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봉필이나 뭐 초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펜으로 그릴 건데요. 어차피 잘라서 바느질하면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근데 뭔가 이불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인형 이불? 귀여워. 쓰는 김에 인형 리본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회칙 깜찍 귀여워. 나중에 이 아이는 또 리뷰를 할 거니까 그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본 귀가 너무 귀여워. 아직 그림을 안 그렸는데 여기 세 칸이 있잖아요. 근데 인형을 딱 두를 정도면 두 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 두 칸 일단 잘랐어요. 보시면 인형을 딱 댔을 때 이렇게 한 칸 가지고 좀 모자라거든요. 두 칸 이상을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가운데 두면 두 칸이면 딱 맞아요. 그래서 두 칸을 좀 잘랐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자르고 한 번 또 여기서 또 이 두 단을 자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두 단 잘라서 겹친 다음에 바느질을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르고 그림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단으로 앞에 뒤에 해줬어요. 뒤에도 잘라놨죠?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건데 형광펜으로 그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그냥 목덜미 해서 흔하게 한 다음에 팔, 다리하고 치마, 원피스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의도 만들고 하의도 만들고 할까 했는데 이 패턴이면 원피스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원피스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꿰매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디자인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원단 두 단으로 하네요. 예전에는 천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한 개 단으로 접착제를 막 붙이고 허접하게 했잖아요. 이번엔 진짜 바느질로 한번 해보려고요. 도전! 천이 대고 그렸는데 딱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 상태에서 자르고 뒤에도 바느질해서 깨매준 다음 뚝 하고 자르겠습니다. 원푸시죠? 후회하는 게 좀 크게 자를걸. 작게 자르려고 안 맞을 것 같아. 사이즈가 인형 옷에는 안 맞을 것 같아서 일단 해볼게요. 해보고 안 되면 천을 좀 더 늘리는 덧대는 하면 되니까 팔 부분이 안 맞으면 자르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원피스처럼 만들고 싶어서 일단 바느질 시도를 해서 바느질 쭉 해볼게요. 근데 여기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해봅시다. 그거 한쪽을 다 꿰맸어요. 그렇다 그럴싸하죠? 이거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 쓸데없이. 일단 볼륨을 주기 위해서 조금 단을 신경 써서 잘랐습니다. 실 자르고 나머지 실도 보기 흉하니까 다듬어서 잘라줄게요. 천이 좀 잘려나간 느낌이긴 한데 불태워서 깔끔하게 해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긴 좀 그래서 이 실 튀어나온 부분, 길게 잘린 부분 잘라주고 그러면은 좀 괜찮겠죠? 여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고 털어주고 반대쪽도 잘라줄 건데 여기 실 있는 부분은 잘라내주고 밑단 여기 튀어나 그대로 안 잘린 부분 잘라주고 여기도 같이 꿰매줄게요. 여기도 팔 부분이 좀 쓰러졌어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작아서 천에서 덧대든지 아니면 딱 맞게 바느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천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 팔 부분을 잘못 만들었어. 팔을 이만큼 크게 만든 다음 잘랐어야 됐는데 아쉽네요. 그런 방법이 있지. 얘를 뜯고 최대한 가까이에서 조금 더 사이즈 늘려서 정확하게 꿰매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그래도 은근 잘 맞아. 여긴 따로 굳이 바느질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소매 여기 부분만 다시 하고
여기에서 여기는 손을 더 덧대든 아니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든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를 좀 하면은 여기도 늘어날 것 같아서 일단 여기부터 뚫어내고 맞게 다시 바느질을 해볼게. 여기 천 자체가 다이소 거나 저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밥이 자꾸 튀어나와서 좀 짜증이 나요. 어쨌든 이렇게 재단을 했거든요. 너무 딱 맞아서 팔을 갈아입힐 수 있긴 있는데 여기 좀 단이 애매하고 그리고 여기도 좀잘안 맞아서 꽉 끼웠어요. 근데 이걸 좀 예쁘게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안 예쁜 거잖아요. 얘를 올려가지고 박으면 그나마 인형 옷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맞춰갖고 치마도 해줄게요. 완성. 힘들었다. 이 스티치 넣는 게 제일 쉬웠어요. 여기 주름 넣는 게. 약간 삐뚤긴 하지만 옷을 완성했어요. 여기 찢어진 부분은 바느질로 꿰맸다가 풀렸어요. 그리고 조수면 자연스럽게 잡히고 뒤에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해보니까 팔 부분이 제일 힘들고요. 여기 남는 점 꿰매줘서 그나마 좀 치마 같은 느낌? 주름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이제 우리의 리즈밍의 옷이 완성됐습니다. 벗기기 참 힘들게 되어있죠? 뒤에 가위로 잘라서 뭐 단추를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긴 입히기 벗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너덜너덜하지만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을 법한 좀 허접한 느낌의 옷이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남은 걸로 머리 리본하고 여기 가슴 장식 달고 끝내겠습니다. 가슴 장식은 바느질로 달아도 되고 주타티로 달아도 되는데 귀찮지만 바느질로 해야 되겠죠? 머리 리본부터 만들어주죠. 어쨌든 기본적인 옷을 완성했으니까 나름 뿌듯해요. 살면서 바느질로 처음으로 인형 옷을 만들어봤고요. 진짜 팔 부분이 엄청 힘드네요. 여러분은 그냥 자를 때 이렇게 크게 길게 자르시고 꿰맨 다음 자르세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해보니까. 어쨌든 우리 리즈밍의 솜인형 완성. 손 인형 옷. 이 머리 리본 만들어주고. 접착제를 붙여줬어요.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얘 머리 리본은 묶어줬어요. 그냥 천인데 묶어준 거고 여기 가운데다 하면 좀 촌스러울까 봐. 어쨌든 여기 귀엽고 예쁜 리즈밍의 손바느질로 인형만 옷 만들기 정말 귀엽게 완성. 1,000원짜리로 만들어지고 예쁘지 않나요? 멀리서 보면 예쁜데 가까이서 보면 허접하다는 거. 그래도 한 3시간 넘게 만들었나? 힘들었다. 나름 뿌듯해. 나머지 한 벌은 접착제로 만들어야겠다. 귀찮아. 바느질 너무 힘들어. 킹. 한 1시간이면 다될줄 알았더니 아니었다.